이제는 약속해라! 더 이상 MBK는 절차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 숨지 말고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대응권을 갖고 있는 주주답게 홈플러스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비키십시오. 비키십시오. 누가 이 모두야? 누가 엄마 같은 사람이다. 당신들 동생이 이래도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해도 해도 너만 아니냐고. 우리가 뭘 했는데? 어? 사실상 저희가 뭐 이때까지 회사가 시킨 대로 거의 그래도 회사가 조금 불합리해도 참고 일했는데 아직도 이게 그 전에 회사랑 이 회사랑 뭐가 다르지? 자꾸 의심이 되는 거랑 불안함이 계속 있죠. MBK는 사모펀드라서 결국 기업을 인수하면 시장값으로 되파는 데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기업이거든요. 언론에는 뭐 고용보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은 저희를 못 만날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겠다 해서 진입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MBK 집단으로 이탈하고 이 부당한 탄압에 맞서 이 자리를 지키고 설치한 MBK와 직접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노동조합은 정당한 안과함을 가리지 않고 이 자리에 눌러앉아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